쪽팔려.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동맥이 가늘어지면서 혈류가 내려 올라가다 턱 막히는 이 느낌. 그래, 스트레스 받을 땐 무조건 먹는 게 최고지. 간만에 맘 놓고 라면이나 흡입하자. 이런 기분으로 먹으면 살도 안 쪄. 오늘의 소울푸드, 마늘라면. 마늘라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쫄깃한 식감에 매콤하면서도 고소한, 한번 맛보면 절대 멈출 수 없는 매력적인 맛이 일품이지. 스코빌 지수가 가장 높은 매운 라면에 알싸한 다진 마늘을 듬뿍 올린 후 매운맛을 다스려줄 삼겹살을 올리면 이건 뭐 최고의 조합이야. 올라 올라, 뿌려 뿌려 뿌려. 오늘 같은 날은 뿌려도 살 안 쪄. 누군가 둘이어서 불편한 순간을 묻는다면 마음껏 마늘을 흡입하지 못할 때라고 말할 것이고, 혼자여서 좋은 순간을 묻는다면 마음껏 마늘을 먹을 수 있는 지금이라고 말할 것 같다. 이제 난 완벽한 혼자가 됐고,